민족 최대 명절인 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인 만큼 설 선물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설 선물로 단연 으뜸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우 사러 왔어요. 한우. 한우 사거리요. 네, 한우 곰거리 사러 나왔어요. 특히 영양 많고 가성비 좋은 한우 곰거리가 인기라고요. 더욱 풍성한 설을 위한 한우 곰거리 200% 활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기도의 한 정육점. 설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어머나, 손이 쉬질 않죠? 사장님, 여기 손님 없는데 좀 바쁘시네요, 여기. 아, 요즘 엄청 바쁘죠. 지금 이거 선물 세트 나가는 것 때문에 이 봐봐요, 이거 다 지금 다 사고라고 꼬리 막 그런 거. 지금 선물 세트 주문 들어와가지고. 인기를 증명하듯 벽 한쪽에 주문표가 빼곡한데요. 한우 곰거리 선물 세트가 만들어지기 무섭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이건 얼마인데요? 네, 이 꼬리는 얼마예요? 아, 꼬리요? 한우 곰거리는 가족 보양식으로도 설 선물로도 꾸준히 인기가 높은데요. 식지 않은 인기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한우뼈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조성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고 성장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한우 단백질의 주 성분인 아미노산은 피를 맑게 하고 위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풍부한 맛과 영양 때문에 가족 보양식으로 즐겨온 한우 곰거리. 오랫동안 먹어왔지만 잘 알진 못했던 한우 곰거리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탕 중에서도 설렁탕, 곰탕, 이 한우 탕들이 많은데 그걸 혹시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혀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헷갈리는 탕의 세계. 속 시원하게 알려줄 정육 경력 15년의 윤경수 씨. 비슷해 보이지만 소의 어느 부위를 우려내냐에 따라서 맛과 영향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오호라, 사용된 부위로 구분한다는 건데. 아니, 이건 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살을 들춰내자 모습을 드러내는 뼈. 어떤 부위죠? 여기하고 여기에 뼈가 있죠? 네. 소의 무릎이나 발목의 연골 부위인데요. 도가니탕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도가니 뼈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필요하네요. 일반적으로 소의 골반과 꼬리를 합친 것으로 육질은 질기지만 젤라틴 성분이 많아서 식감이 쫄깃쫄깃하고요. 뜯는 맛이 있잖아요. 꼬리뼈에 붙어있는 살코기가 두툼할수록 품질이 좋은 꼬리로 평가돼요. 이게 사골인데 소 내 다리에서 살코기를 발라낸 부위로서요. 뼈 단면이 하얗고 뼈의 밀도가 높은 게 특징이에요. 사골로 우려서 떡국 육수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 설렁탕 아시죠? 그거 네. 바로 이 사골로 만들고요. 양지몰이나 사태살을 넣고 푹 구워 만든 곰탕과는 차이가 있죠. 한우 곰거리,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는요? 한우 사골 이런 것도 우리는데 한 번은 좀 그렇고 두세 번 정도 우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만 우리면 되지 않을까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유한나 요리연구가.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 사골의 영양이나 아니면 성분이 어느 정도 끓였을 때 가장 좋은지를 연구를 했거든요. 했더니 6시간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우려냈을 때까지가 영양과 맛이 가장 좋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밀을 풀었으니 사골 제대로 우려내볼까요? 먼저 찬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때 설탕을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실. 설탕. 핏물을 뺀 사골은 끓는 물에 약 5분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하고 누린내를 철벽 차단하기 위해선 뼈 사이에 이물질까지 없애줘야죠. 그런 다음 사골 1, 물 5의 비율로 맞춰 끓이는데요. 한 세 번까지는 끓여도 맛과 영양이 충분히 배어 나옵니다. 다만 처음에 끓인 사골국은 진하고 세 번째 사골국은 좀 흐리니까 이거를 같이 섞어서 드시면 동일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섞어서 그러네. 완성된 사골은 차갑게 식혀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한 후 비닐팩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간편해요.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요즘에는 마트라던가 아니면 시장, 정육점 같은 데에서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소분해서 팔기도 하니까 쉽게 사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가보다 49%까지 저렴하게 한우를 즐기고 싶다면 설맞이 한우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한우 곰거리로 맛있고 풍요로운 명절 되세요.